안녕하세요. 인테리어 TV의 임디입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전기 쿡탑에 대해서 없는 정보가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전기 쿡탑을 구매하기에 앞서서 이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주방 인테리어 전기 쿡탑 설치하기 전에 알아야 될 세 가지 꿀팁. 첫 번째, 종류. 두 번째, 에너지 효율 등급. 세 번째, 전기 공사입니다. 첫 번째, 종류입니다. 구매를 앞두고 계시는 분한테 특히나 도움이 될 정보입니다. 종류는 총 두 가지 플러스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인덕션, 하이브리드 이렇게입니다. 가열 방식으로 구분을 지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전원을 켰을 때 그 한겨울 문방구 앞에서 뽑기하던 뽑기 기계에 상판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는 게 보인다고 하면 하이라이트. 상판에 붙는 면적이 아래쪽이 넓적하기 때문에 하부가 둥근 냄비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평평한 냄비라면 어떤 냄비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원을 켰는데 반응이 없다? 전용 용기를 쓰셔야 되는 인덕션.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인덕션은 전용 용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한 가지는 하이브리드 제품입니다. 하이라이트랑 인덕션이 섞여있는 제품인데 인덕션 두 개에 하이라이트 하나, 하이라이트 두 개에 인덕션 하나인 제품 구성은 브랜드나 제품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직접 검색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에너지 효율 등급입니다. 구매하는 전기 쿡탑을 잘 보시면 모양은 똑같은데 에너지 등급에 숫자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기 쿡탑의 도입이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등급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기를 아무리 처먹어도 법적으로 걸릴 게 없어요. 걸리는 건 우리 집 전기선에 과부하가 걸릴 뿐이에요. 과부하가 걸리면 돼지코 콘센트가 타버리거나 두꺼비 집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물론 용량이 센 전기 쿡탑을 판매하는 지점으로 가시면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중고로 구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반드시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돌려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파트나 주택이 있으면 지하실에 커다란 전기를 모아두고 각 가정마다 똑같이 나눠줍니다. 아파트 동장 분여회장이라고 더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두꺼비 집 왼쪽에 제일 큰 차단기에 달린 전기선이 그 원선입니다. 이걸 조금씩 나누어서 주방, 거실, 방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보다 많이 쓰면 차단기가 떨어지는 원리죠. 자, 이제 기본 개념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따라해보세요. 내가 구매할 전기 쿡탑을 검색하세요. 3구 쿡탑이라면 각 한 개의 화구마다 소비 전력이 적혀 있거나 총 용량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더하세요. 우리 주방에 있는 돼지코 콘센트 있죠? 이 안에 보시면 220V 16A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곱해 볼게요. 220 곱하기 16은 3520. 최대 3520W까지 돼지코로 꽂았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요. 우리가 구매할 전기쿡탑의 용량이 3520W가 넘어간다고 하면 돼지코 자체가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두꺼비 집에서 조그만 주방 차단기 한 개로 주방의 모든 콘센트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런데 냉장고, 밥솥, 후드, 전기쿡탑, 전자레인지나 오븐을 같이 사용하면 당연히 차단기가 떨어지겠죠. 혹은 여름에 에어컨을 세게 놓고 쿡탑을 3구를 다 켜면 큰 차단기에 과부하가 걸려서 차단기가 떨어지곤 합니다. 되도록 2구만 사용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해결법, 전기공사입니다.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문의를 해보니까 업체당 선 하나, 전기쿡탑을 빼는데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전기공사는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요. 두꺼비 집에서 주방이 선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차단기를 하나 더 달아서 주방까지 쭉 두꺼운 선을 하나 보내는 겁니다. 다만 이 선이 이동을 할 때는 천장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벽 속에 있는 콘센트를 같이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두꺼운 선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천정을 뚫고 가려면 도배를 하지 않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실상 보기가 좋지 않아서 많이 진행하시지는 않아요.
예외가 있는데 요즘 신축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전기쿡탑 선이 따로 배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쿡탑을 사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꿀팁 세 가지는 첫 번째 종류, 하이라이트 인덕션 하이브리드가 있다. 그리고 가격은 하이라이트 하이브리드 인덕션 순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효율 등급. 효율 등급이 아직은 전기쿡탑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보다 이 전기쿡탑이 세다면 차단기가 떨어질 수 있고 그걸 방지하고자 세 번째인 전기 공사를 따로 진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전기쿡탑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또 전기쿡탑을 그대로 제품만 바꿔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쿡탑을 쓰다가 전기쿡탑으로 이동을 할 때는 용량만 보시면 되고요. 가스쿡탑을 쓰다가 전기쿡탑으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공사를 하셔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두 번 돌려보시고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